최근 국내 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은 크게 분류해도 6종류가 넘는다. 그만큼 다양하고 개인 편차가 심한 것이 대상포진 통증이다. 네, 대상포진이 이제 발병해도 전혀 안 아픈 사람, 어떤 분은 수포가 안 나와도 아픈 사람,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넓게 퍼졌는데 심하지 않은 통증. 그 대개는 나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. 젊은 사람들은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고, 이제 노인분들은 거의 한 30에서 50%가 통증을 느끼고, 뭐 또 부위가 넓은 분일수록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.